자, 좀 쉬셨나요? 우리 계속해서 합시다. 자, 문제는 우리 134쪽의 책 30번까지는 풀었고요. 자, 31번. 자, 임신 여부를 자가진단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된 시약의 민감도 나왔습니다. 자, 민감도는 환자를 환자로 받느냐 이겁니다. 그럼 기존의 환자, 임신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지. 전부 다 70명 중에 양성으로 나온 사람이 45명. 그러니까 70분의 45,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번은 뭐예요? 1번. 1번은 60명 중에 진짜 환자지. 그러니까 이거는 양성 예측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1번은 양성 예측도.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350명 중에 325. 결국 음성으로 나온 사람 중에 진짜 비임신자. 그러니까 이건 음성 예측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4번 340분에니까 340이면 그 비임신 한 사람, 그러니까 임신하지 않은 사람을 임신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340분에 325니까 이거는 아 특이도네. 4번은 특이도입니다. 그래서 31번에 민감도로 구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에요. 자, 32번 2차 예방 사후로 올바른 거. 자, 우린 그냥 다 해볼까 합니다. 건강 걷기 대회 1차지. 자, 2번 건강지도 보건교육. 네, 당연히 1차지. 자, 3번 암 조기검진 하니까 얘가 2차네. 답은 3번. 치매 노인 재활 사업이니까 3차. 결국 답은 3번이에요. 자, 33번. 자,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 아, 이거 테러 목적. 아까 제가 페탄 보마 에라두야. 아, 탐페보마. 페탄두바가 아니라 탐페보마 에라두야. 에라두야. 기억하시나요? 탐저, 페스트, 보툴리누스. 그 다음에 에볼라, 라싸, 두창, 야토병. 예, 배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뭐야? 아, 콜레라 아니고, 탄저 아니고, 탄저 아니고. 3번이네. 페스트, 두창, 야토병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우리 책에 44쪽에 있었습니다. 44쪽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또 맨날 안 배웠는데 이러지 마시고 조금 전에 배운 겁니다. 44쪽에 보시면 거기에 생물테러 감염병 있잖아요. 그래서 탐페보마 에라두야. 그래서 마버그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요게 시험 문제 좀 나온다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답은 3번. 34번. 자, 유행병 조사의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자, 역학조사의 시작은 이미 질병이, 이거 아까 한 것 같은데? 자, 전향적이 아니라 후향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자, 2번입니다. 유행병의 질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유행의 원인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아, 이것도 아까 이거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또 역시 아까 한 거야. 별로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 이거는 반복된 질문입니다. 답은 2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5번이에요. 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또는 그것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아까 에이즈 했었습니다. 차별을 막기 위해 익명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내가 이제 보건소에 갔어요. 그래서 저 HIV 바이러스 검사하러 왔습니다. 근데 저 이름 되기 싫어요. 이름 안 될래요. 그래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검사하고 그 다음에 검사 결과를 내가 아, 또 다시 가서 보기 싫어. 그래서 전화를 했어. 저 죄송하지만 저 며칠 전에 검사했거든요. 검사 결과 알려주세요. 라고.